아나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황학정을 가보실 텐데요. 지금 제가 있는 위치는요,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쭉 오시다 보면은 사직공원이 있습니다. 이 사직공원 대문 앞에서 제가 지금 시작을 하는데요. 이 대문 안으로 통하는 사직공원으로 들어가서 황학정을 함께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사직단입니다. 담장에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요. 이 사직단요, 조선시대 곡식의 신, 토지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라고 합니다. 사직단 대문을 지나서 쭉 오시다 보면요, 표지판이 보일 때 오른쪽으로 담장을 따라서 돌아가시면은 황학정으로 가는 길이 나옵니다. 이곳은 단군을 모시고 있는 단군 성전입니다. 경복궁역 1번 출구를 지나서 사직단을 지나서 단군 성전을 지나며 인왕산으로 올라가는 산책길이 나옵니다. 이 인왕산 자락길에는요, 점심시간에 이용해서 산책을 하시는 직장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락길이 시작되자마자 조금만 올라가시면 황학정 국공 전시관이 나옵니다. 여기는 종로구에 위치한 황학정 국궁 전시관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국궁 전시관 들어가 보실까요? 이거는 보시면 끝에 이렇게 동그랗게 달려있죠? 이거는 효시라고 해서요. 이 화살을 날리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쓰이는 화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활은 각궁이라고 해서요, 우리나라 전통 활입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있던 활을요, 시위를 걸어서 이렇게 쫙 핀 다음에 쏩니다. 보관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시위를 빼서 놓아야지 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황학정은 고종 황제가 세운 활터라고 합니다. 1899년에 황학정이 열렸다고 하니까요.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활터입니다. 원래 황학정은 경희궁 쪽에 위치해 있다가요, 1922년에 지금 이 자리로 이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영화 최종병기활 에서 나왔던 애기살이라고 불리는 짧은 화살입니다. 이거는 석궁으로 조선시대에 개발된 석궁입니다. 신기전이라고요. 뒤에 화약통을 달아서 대포가 날아가듯이 한 번에 화살을 쏠 수 있는 그런 무기입니다. 이 세 개의 활을 보시면요, 우리나라 활이 확실히 길이가 짧은 거를 느끼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활이 길이도 제일 짧지만 거리는 제일 멀리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대한 활입니다. 활의 재료들인데요. 활의 주 재료로는 대나무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화살과 활도 대나무로 만드는데요. 이 대나무에 소힘줄을 사용해서 활의 장력을 유지하고요. 이 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물소의 뿔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화살에 있는 날개는 꽁의 깃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접착제로는 민어 부레를 이용한 풀을 사용합니다. 자, 활을 쏘기 위해서는 여기 화살을 보관하는 화살통이 있고요, 궁대라고 하여서 허리에 매기도 하고요,
화살을 보관하는 용도로도 쓰입니다. 또 여기 보면 깍지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양궁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당기지만 우리나라 활은 이 깍지를 엄지손가락에 끼고 엄지손가락에 걸어서 활을 쏘는데요. 이때 엄지손가락에 깍지를 끼고 활을 당기게 됩니다. 여기는 활과 관련된 책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그림에 보시면요, 여기 관역이 있고요, 활을 쏘는 그림이 있습니다. 탐라순역도라고 하네요. 황학정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5호인데요. 고종 황제의 명으로 지어진 활터입니다. 처음엔 경희궁터에 있었으나 1922년 일제가 경희궁을 헐면서 지금의 자리로 옮겨왔습니다. 지금도 황학정에서는 활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황학정 국궁 전시관을 둘러봤는데요. 다음으로 활쏘기 체험을 하러 가보실까요? 매주 금요일에는 국궁 전시관에서 활쏘기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주 금요일,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2시, 토요일은 10시에서 12시 사이에 할 수 있는데요.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하셔도 되고요. 현장에 오셔서 접수를 하셔도 됩니다. 전시관에서 길을 따라서 계단으로 올라가면 황학정이 있습니다. 관역 앞에서 활을 쏘시는 분들은요,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이 황학정 사대라고 하는 활을 쏘는 곳에서 관역까지의 거리는 145m입니다. 각궁은 300m까지 날아간다고 하네요. 영상에서 보시면 제가 체험을 한 후에 바로 사대에서 활을 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황학정 사대에서 활을 쏘시려면 1년에 한 번 황학정 홈페이지에서 모집을 합니다. 3, 4월경에 모집을 하는데요. 이때 신청을 하시면 6개월 정도의 연습 기간을 가진 후에 테스트를 보고 합격을 하신 후에 이 사대에 올라와서 145m의 거리에서 활을 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황학정에 등록이 돼서 활을 쏠 수 있는 사원입니다. 인왕산 산책로를 걸으시며 황학정에서 국궁 체험도 해보시는 거 어떠신가요? 평일에는 직장인 분들도 굉장히 많이 와서 산책을 하시는데요. 가벼운 산책으로도 손색이 없는 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국궁 체험도 체험해 보시며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황학정에서 우리나라의 전통활 국궁을 체험해 보세요. 지금까지 대금이 누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서울시와 종로문화재단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